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04페이지죠. 물권의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의 의,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이 물권의 변동이겠죠.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겠죠. 우리는 동산의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물권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도 있을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있겠죠. 자, 205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일단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큰 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돼요. 특히 이제 단독행위니까 우리가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공유 지분의 포기가 나와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니까 공유 지분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계약 단독행위는 등기합니다.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법률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상속은 계약 아니죠? 단독행위자 아니죠? 따라서 상속으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죠. 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경매, 경매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냐면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완납하는 순간 물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개별적으로 정리할 것이 뭐가 있냐면 판결이죠. 자,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확인 판결과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 판결이 있는데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거든요. 따라서 이행 판결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중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형성 판결에 하나요.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심할 것은 재판상 분할 판결이 내려졌다면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지만 재판상 분할 과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이 성립하거나 화해가 성립했다면 그건 실질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재단법인 설립행위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7조, 48조에 따라서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점유 취득 시는 명백히 법률 규정이죠. 다만 특별 규정을 둬서 등기를 해야 취득 시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취득 시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인데 등기해야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 다섯 가지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시고 가장 중요한 틀은 뭐죠? 1번과 2번 요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시험적인 거. 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연습하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 205페이지 보시면 186조가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나 물권의 득실을 배한 경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계약이나 단독 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물권을 제3자에게 또 처분하려면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이게 1번과 2번인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개별적으로 나와요. 자, 상속 법률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기 없이 상속인은 물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2번 공용징수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용징수 수용을 통해서 물권이 변동될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세요. 이 부분은. 그다음 207페이지 오시면 판결이 나오는데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경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경매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 경락인이 물권을 취득합니다. 언제요?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오해가지고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자, 기억 보세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삽질하고 망치질하고 공구를 치는 것은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건물을 신축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등기 없이 그 신축자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죠. 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완성되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법정지상권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대기 다 뭐예요? 법정이라는 말이 법률 규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라는 것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법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급범, 법률행위 무효취소해제, 이건 우리가 계속 많이 했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매매가 무효취소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갑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1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말씀드렸죠? 자, 등기 없이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미운번 존속기간의 만료, 뭐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읍범 물권 멸실 혼동, 소멸시효 다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여기 나와서 제가 따로 설명드린 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뭐 이렇게 머릿글을 따서 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번 분배 농지 상한 만료일이나 소유권을 취득해서 2번 맨 밑에 나와 있죠. 이거는 농지개혁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농지대금은 상한 완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뭐 판례들이 나와있죠. 판례들 큰 의미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7조 예외 가지고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209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가 있죠.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이죠. 그러니까 기업 미은은 설정 계약이죠, 그죠? 전세권 설정 계약, 니은번 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입니다. 법률액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디귿번 경매 등기할 필요 없었죠. 리을번 상속 등기할 필요 없죠. 미음번 건물의 신축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그 다음에 비읍번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등기를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나오는데 반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나오면 뭐 무인설, 유인설이 나오는데 원래 우리 판례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되기 유인설인데 뭐 무인설, 유인설 용어를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인 거죠. 211페이지 보시면 또 3번에서 재단법이 또 나와 있죠. 반복적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번. 기간에 정함이 없다. 뭐 큰 의미 없고. 이음번 부동산 물권의 포기.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뭐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나머지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어차피 단독행위고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212페이지 또 이제 확인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기억.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죠. 이행 청구 소송이죠. 이행 판결이죠. 등기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등기해야죠. 니은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공용징수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디귿번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됐다. 등기를 해야죠. 그죠? 점유취득시효니까.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죠. 그 다음에 1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매각을 받아 매각대는 모두 납부했다.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고 경락등을 완납하는 순간 물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기역 디귿에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과 공시입니다. 아, 일단 필요성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공시 방법이 나오죠. 일단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 대외적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말하고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아, 이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해야 대외적 권리자임을 보여주게 된다는 원칙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하는데 하단에 보시면 입법주의해 가지고 기억 성립 요건들이죠. 자, 우리 민법입니다.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을 취득하는 입법주의가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1번 입법주의죠.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입법주의를 우리가 의사주의,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이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가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주의였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된다는 입법주의를 형식주의라고 하고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입법주의를 의사주의,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는데 현재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과거에 날짜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 오시면 공신의 원칙이 나오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원칙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이걸 우리가 선입취득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게 시험범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시험에 잘 나왔지만 이제는 동산에 대한 것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아무튼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5페이지 오시면 물권행위 나오고 216페이지에 물권행위 유인설, 무인설이 나오는데 아, 실제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 매매 계약을 하면 쌍방 간에 채권이 발생하니까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채권행위고요. 갑이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전 등기는 물권행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우리 판례는 유인설을 취하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이 결론인 거예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우리 판례는 유인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뭐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 거죠. 자, 2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등기가 나오죠.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공시법과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뭐 특별히 민법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면 되는데 219페이지 보시면 실체 권리와 등기의 부를 지에서 1번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죠. 이것도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판례도 나오고 사례도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항상 그러세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물권이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등기는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물권이 존속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물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습니까? 채권 청구권이겠습니까? 물권 청구권이겠죠. 왜요? 물권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여전히 있는 것이니까요. 뭐 이 정도예요.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말소 회복 등기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221페이지 하단에 이중보전등기입니다. 자, 보전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됐다는 말은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선보전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등기는 무효다.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하면 요 무효인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됐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여러 개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보전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등기는 무효인데 주의하실 것은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않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뭐 등기명의가 갖다 대 이런 거 구별하지 마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22페이지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죠, 여러분들한테.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여러분들. 그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왜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니까.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또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F입니다.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를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요 최종 양수인인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원칙적으로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뭐예요? 대위하는 거죠. 다만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때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따라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인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최초 양도인인 갑의 동의가 필수예요. 따라서 갑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거부하고 있다면 병원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오시면 무효 등기의 유용이 나오죠. 일단 유용이라는 것은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권리에 관한 등기라면. 그렇지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나서 그 신축된 건물을 등기를 기존의 등기부로 유용, 재활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권리 가는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건물이 있느냐 없냐, 그때 그 건물이 이 건물이 아니냐, 사실이라는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신축 건물의 등기를 기존 철거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는 없는 거다. 권리 관한 등기는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효과가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24페이지 뭐가 나오죠? 가등기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A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뭐 하다가 그러냐면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요구한다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줘버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뭐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가등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의 기본적 성질은 등기하더라도 뭐 되지 않은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등기부에 지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4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고 병에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가능하고도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를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질 않으니까 여전히 갑의 것인 거죠.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심할 것은 이 병의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니까 가등기 상태에서 그런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런 가등기 상태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추정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냐면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그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할 때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26페이지에 본등기 효력해가지고 1, 2, 3, 4가 나오고 227페이지 보시면 니은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추정력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등기 부분에서 이 추정력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죠? 법률에 의한 물권, 계약에 의한 물권이 되니까.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이 매매 계약의 유효함도 추정을 받습니다.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돼. 또 이 등기도 유효하다는 점이 추정을 받아요.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곳은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이 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어야 매매 계약이 유효한 거잖아요. 따라서 매매 계약의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다는 속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라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추정을 받겠죠. 근데 그 원인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을 받습니다. 왜요?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니까. 왜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도 존재하니까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뭐 계약이나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까지 추정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자임을 추정받고 그 저당권의 전진,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추정이 되고요. 제3자에게도 뭐가 되는 거죠?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안 팔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을이 샀다는 사실을 갑에게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추정되니까. 또 병이 니께 맞느냐라고 을에게 주장하더라도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추정받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조심할 것은 그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추정이 깨졌으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도 뭐가 돼요? 추정이 깨집니다. 이 추정이 깨지는 경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갑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등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FM이에요?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인데 그래봤자 세금만 나오니까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해줬다면 이거는 중간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앞대가리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 것처럼 모두 생략 등기도 뭐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다만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죠. 따라서 이때는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을이 등기는 유효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을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그 등기가 무효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또 따로 좀 정리해드리겠죠. 끝입니다. 자, 230페이지 오시면 등기 청구권이 나와요. 일단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고 등기 신청공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죠.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물권이 있는 사람의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물권은 청구권이 될 거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 청구한다면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 청구가 되는 거죠.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뭐예요? 연습인 거예요. 자, 230페이지 하단에 기억, 매매죠? 법률행위죠?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를 청구하겠죠? 소유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 뭐가 돼요? 채권은 청구권이 되겠죠. 니은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자, 한번 보죠. 자,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토지에 대해서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매수인이라고 하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해줬어,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이 토지를 점유는 하고 있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왜요? 매매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을이 갑에 대해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합니다.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하나 이거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정리할게요.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만 따라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다만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 막 굉장히 그 237페이지 하단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읽어보실 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또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이란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또 반복이에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 말소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꼭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혹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면 안 되느냐? 그것도 가능하다 입장입니다. 이걸 뭐라느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이것도 결국은 뭐 명칭만 달라졌을 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은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칭만 가지고 기준을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23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이 나오죠. 자,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뭔가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같은 두 가지 공시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명인방법이라고 하고요. 명인방법은 농작물이나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방법을 통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거래할 수도 있는데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므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있다면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최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도 설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4페이지 오시면 이제 물권의 소멸이 나오죠? 쭉 보시면 되는데, 235페이지에 물권의 폭입니다. 소멸시효는 뭐예요?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20년입니다. 끝이고, 물권의 폭이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물권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물권이 소멸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죠? 혼동이죠. 혼동. 혼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236페이지 혼동해가지고 의 나오고 뭐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238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오죠. 239페이지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공부할 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안 그래도 뭐죠?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그 문제를 푸는 도구까지 복잡하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너무 예외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혼동이 뭐냐? 자, A라는 부동산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복해서 또다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 굳이 전세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합니다. 다만 쓸모가 있다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만약에 이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병 앞으로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중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이때는 전세권 혼도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에 목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이 부동산의 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인 갑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된다면 갑이 뭐합니까?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때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 남아요. 이거 말로 어떻게 합니까?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거고 나중에 연습은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따로 골라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의 추정부터 정리해 볼게요. 일단 등기라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권리의 적법,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된다. 적법한 저당권자임이 추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니까 그 등기 원인이 매매면 그 매매가 유효함도 추정이 되고요. 또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고 만약에 저당권 등기라면 그 저당권 등기의 원인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정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명의는 누구한테요? 전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제3자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도 추정이 되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 요 매매가 유효하다는 것도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매매가 뭐 무효다. 등기 막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반증이 존재하는 거니까 추정이 깨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사자, 죽은 사람이죠.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요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입증을 해야 돼요. 다음 우리 판례 예외를 인정하는데 요 사자 2번과 3번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는데 만약에 그 등기가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지는데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등기 추정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예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거든요. 근데 이 청구권은
물권적 충고권이 아니라 채권적 충고권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 이 사람이 물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권이 있으면 가등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그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등기계에서 보존되는 그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또 추정력도 인정되지도 않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충고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무슨 효력이 있는 거죠?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납니까?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보존등기. 그 다음에 조심할 거는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 한때지 가등기 한때를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빼먹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중보존등기입니다. 자, 이중보존 두 가지만 기억하시죠, 알았죠? 자,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등기가 무효다. 주의하실 것은 이 무효인 후보존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자, 이제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일단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왜요? 반사회적이지 않고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한 거다.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죠? 토지 거래 허가 구용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지면 무효다. 또 조심할 것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아요.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용 내에서 이루어지면 무효인 거죠. 자,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여기서 전원에서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서 이제 혼동입니다. 혼동 뭐죠? 찬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존재할 때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혼동이다. 따라서 여전히 필요하다면 소멸되지 않고 남게 되는데 언제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죠. 그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혼동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점유권과 공화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페이지 245페이지 점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